안녕하세요, 당민입니다. 락이나 메탈이랑 뭐 음악 같은 거 장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르를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하면서 대표 밴드라던가 대표 앨범, 곡 같은 거를 추천해드리고 장르를 간단하게 훑는 그런 거를 조금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하려고 했냐면은 록을 처음 들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아 이런 장르가 있구나 이런 거를 만들어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파일럿으로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무슨 장르를 할까 하다가 제가 제일 흥미롭다고 할까요? 매니악하고 조금 깊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장르가 뭔지를 보니까 블랙메탈? 요쪽이 국내에는 생소하기도 하고 뭐 다룰 거리도 많고 제가 또 블랙메탈을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들 거 없나? 뭐 듣지? 이러시는 분이나 록음악에 관심이 가는 분이 있다면은 이 특집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셉니다. 강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기겁을 하거나 이게 무슨 음악이냐 뭐 이럴 수가 있지만은 흥미를 가지시는 분이 뭐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은 성공한 기획이라고 보고 오늘은 이제 블랙메탈이란 장르의 입문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블랙메탈이 뭔가 도대체 무엇인가 개요 같은 걸 다뤄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진짜 블랙메탈을 들을 때 꼭 들어야 된다 한따까리 하는 그런 밴드라던가 명반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그거를 좀 소개하면서 이번 특집을 간단하게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사이코 뮤지션 뭐 이런 특집을 해가지고 잠깐 다뤘었는데 블랙메탈이라는 장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아주 정말 마이너한 장르죠. 가뜩이나 록 음악이 소소만 듣는 음악인데 그 중에서도 이 블랙메탈은 더 소소만 듣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 록 음악 좋아한다 하면은 이제 얘기 나눠보면은 제 경험상 브릿팝을 좋아하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하드록 정도 요 정도를 좋아하고 아니면 뭐 뉴메탈 같은 링킨파크나 그런 밴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밴드들까지를 좋아하고 그것보다 더 세면은 이거는 뭐 정신이 나간 놈이다 이거는 도른 놈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 물론 저도 뭐 그런 밴드들도 좋아합니다만 이 사람이 희한한 게 뭐냐면 듣다 보면 계속 센 거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블랙메탈까지 가는 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제가 좀 블랙메탈을 들은 지가 엄청 오래됐고 또 사람 자체가 조금 이게 거시기한 거죠. 왜냐하면 주제도 뭐 악마니 뭐 어둠이니 뭐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이런 희한한 같은 음악이 다 있냐 이러면서 듣지도 않아요. 1초 듣다가 도른 놈 같다 이러면서 안 듣는데 희한하게 저는 끌렸어요. 저는 굉장히 선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나 존나게 다크한 인간의 본연 10년의 끝까지 간 그런 음악을 듣고 싶다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다면 제가 블랙메탈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블랙메탈이 뭔가 헤비메탈의 하위 장르입니다. 헤비메탈이라는 게 락 음악의 하위 장르죠. 락 음악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오버드라이브나 뭐 이 디스토션 같은 그런 이펙터 같은 게 발달을 하면서 기타 소리가 존나게 강력해집니다. 옛날에는 이제 띵까띵까거리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기타의 그 이펙터라고 하죠. 그런 게 발달을 하면서 갈기면은 진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쫙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헤비메탈이고 근데 이게 또 헤비메탈이라는 게 더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더 빠르고 더 존나 강력한 거를 찾다 보니까 이게 주제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강력한 음악인데 노래 가사가 썸 탈 거야 뭐 이런 거라던가 뭐 휴대폰 꺼놓고 뭐 여행 떠나자 뭐 이런 걸로 막 강력하면 좀 웃기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게 좀 괴랄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런 게 아니라 이 강력한 사운드에 어울리는 게 뭘까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을 조진다든지 악마가 강림한다든지 세계가 멸망한다든지 아무튼 반항적인 끝 한왕 부재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가닥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끝장나는 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블랙메탈이죠. 처음에는 이게 블랙메탈이라는 게 약간 그 쓰레쉬 메탈 쪽이었어요. 쓰레쉬 메탈이 이제 헤비메탈에서 좀 더 스피드가 가미되면서 펑크록적이랄까요? 좀 하드코어적인 사운드랑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공격성을 강조된 게 이게 쓰레쉬 메탈이라는 장르인데 그거에서 더 공격적이고 더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블랙메탈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장르 그 퍼스트 웨이브 블랙메탈이라고 하는데 그 밴드가 뭐가 있냐면은 베놈이란 밴드가 있어요. 한타까리 하는 밴드고 바소리라는 밴드도 있고 뭐 헬헤머 이런 아주 뭐 또 켈틱 프로스트 뭐 이런 밴드가 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살벌한데 이 밴드들이 이제 컨셉을 잘 잡은 거죠. 이제 옛날에는 좀 이런 컨셉이 없었거든요. 베놈이나 뭐 바소리 헬헤머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오컬트적이고
악마적인 그런 사악하고 진짜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소재로 해서 음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셉이 잘 맞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충격을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장르가 다 있나 이러면서 일종의 컨셉이죠. 신을 부정하고 악마를 찬양하는 뭐 공포 영화 같은 그런 걸 소재를 차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쪽 분야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8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슬슬 발전을 하는데 아무튼 주제가 악마나 어둠 같은 걸 노래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사람들한테는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설적인 형님들이 이제 기반을 탄탄히 닦아 놓으시니까 진짜 블랙메탈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노르웨이에서 나와요. 이게 존나 희한한 건데 왜 노르웨이에서 나오냐. 노르웨이가 복지도 아주 잘 돼 있고 사람들이 이런 심오하게 사색하고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일에 치이고 막 죽을 듯이 살면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들어 버리는데 좀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아 인간은 왜 살까 뭐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철학적으로 되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문화적인 영향도 있으면서 북유럽의 그런 차가운 느낌이라던가 뭔가 이교도적인 그런 요소도 있을 것이고 북구의 그런 토속적인 종교들 있잖아요. 북유럽 신화라든지 이런 오컬트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아주 섞어 찌개가 되면서 블랙메탈이라는 장르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거를 이제 세컨드 웨이브 블랙메탈이라고 하는데 이 밴드들은 뭐가 있냐면 뭐 메이헴이라든지 다크스론이라든가 뭐 엠페러, 기라성 같은 전설의 밴드들이 있죠. 그런 밴드들이 이제 기반을 다 닦아놓고 끝내주는 음악들을 만들어낸 거죠. 블랙메탈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약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블랙메탈은 일부러 음질을 똑같이 녹음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듣기가 별로여야지 더 속된 말로 로우하다고 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지독하다 이런 느낌을 내려면 아주 깔끔한 레코딩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더 조악한 음질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만약에 블랙메탈을 들어보시고 이거 너무 음질이 같은데 이거 들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원래 음질이 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양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그럼 이제 블랙메탈 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입문을 하려면은 뭘 들어야 되냐 도대체 이 많은 음악 세계에서 뭐 요즘 너무 많은데 이걸 뭘 들어야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약간 과외라고 하죠. 쪽집게 과외도 이게 기출 문제가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딜 가든지 이거 들었다 하면 블랙메탈 매니아들 사이에서 그래도 뭐 근본은 있는 놈이구나 이걸 들어보시고 끌리면은 뭔가 이 흑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단 처음으로 추천드릴 작품은 엠페러라는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의 Into the Night Side Eclipse라는 앨범입니다. 앨범은 정말 포스가 엄청납니다. 이거는 뭐 대마왕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세계 유산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내줍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앨범이고 진짜 대단한 앨범이죠. 이 앨범이 심포닉 블랙메탈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게 블랙메탈이라는 장르가 순수한 어둠이라든지 뭐 악마 이런 거를 노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한 경우가 많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엠페러라는 밴드가 심포닉한 요소를 넣는 거죠 음악에다가.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X되는 거죠. 왜냐하면 희대의 그 망작이라고 평가받는 그 메탈리카의 SM이라는 오케스트라 협연을 한 그 라이브가 있죠. 그게 뭐 저는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메탈이랑 오케스트라가 잘못 조화되면 이상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안 어울리는데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더군다나 이런 블랙메탈이라는 장르에서 이런 심포닉한 시도를 한다는 게 고도의 그 음악적인 재능이나 센스가 없으면 이거를 시도하면 병신이 되는 건데 이 엠페러가 키보드라던가 이런 장엄한 소리를 같이 녹음을 하는데 이게 아주 기깔납니다. 진짜 뭐 무시무시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와 이거를 센스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음반은 정말 뭐 인생 살면서 한 번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천드립니다. 개명반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추천 앨범은 다크스론이라는 밴드의 트란실바니안 헝거라는 앨범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다크스론의 최고작은 이게 2집인 그 A Blaze in the Northern Sky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좋은 앨범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이 로블랙이 뭔가 이걸 알려면은 이 트란실바니안 헝거 요거를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주 미니멀리즘의 극치입니다. 이거는 진짜 군더더기가 없고 음악사에 있어서 혁명이죠. 솔직히 내용물만 까놓고 보면은
그냥 골방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음질이라든지 반복되는 기타 리프라든가 그런 점이 있는데 이런 거를 아주 절묘하게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킨 거고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거고 방에 불 다 끄고 이 트란실바니안 헝거를 틀어놓으면 이거는 듣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뭐 정말 이상해요 기분이 속된 말로 그냥 어디 가서 이런 거 듣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병신 취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자신만의 취미로 간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블랙메탈 듣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저는 뭐 밤에 다크스론 듣는 걸 좋아합니다 이러면 아 좋죠 이런 그 소수만이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이 있는데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맛이 있는 앨범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추천한 건 이제 블랙메탈 씬에서 뺄 수 없는 밴드죠 메이헴이란 밴드의 정규 스튜디오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The Mysterious Dom Satanas라는 앨범인데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앨범도 정말 끝장나는 앨범이고 특히 Freezing Moon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뭐 얼어붙은 한기까지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곡이니까 어둠의 음악이다 대단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앨범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뭐 더 지독한 블랙메탈 음악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프랑스의 LLN 서클이라는 그런 블랙메탈 서클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블랙메탈은 진짜 블랙메탈 장르에서도 한층 더 나아가서 너무 이거는 극으로 갔다 무서울 정도로 극한으로 간 느낌인데 워블랙메탈 이런 게 있는데 매니악해지면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오늘 말씀드린 엠페러랑 다크스론 그리고 메이헴 요 정도만 들으시면은 어딜 가도 이제 저는 블랙메탈 앨범을 요 세 개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뭐 개념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3대 운동을 중량을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 이 양반은 좀 기본이 됐구나 웨이트에 3대 운동이 있다면은 블랙메탈에 요 세 밴드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쉽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매니악하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대중적인 블랙메탈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면 크레들 오브 필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아니면 또 뭐 딤무 보르기르라는 노르웨이 밴드가 있는데 밴드도 굉장히 심포닉하고 대중적인 캐치한 그런 블랙메탈을 만드는 밴드입니다 스펠바운드라는 곡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주 멜로딕하면서 좋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혹여 뭐 앞서 말씀드린 그 블랙메탈 3종 세트가 너무 이거는 지독해서 못 듣겠다 말랑말랑한 거 없습니까 이러면 크레들 오브 필스라던가 딥무버거 이런 거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슬슬 이 마수에 잠식돼 가는 거죠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하지 않나 왜냐면 이쪽 세계가 정말 뭐 이런 음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획을 해봤고 한번 블랙메탈의 세계에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장르 입문용 영상 이런 걸 만들어 봤는데 다음에도 더 재밌는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